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형제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란이 온건파 대통령 등장 이후 핵 합의 복원에 시동을 걸면서 중동의 긴장 완화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이란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앞서 이란 대선 당시 서방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고 경제난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핵합의 복원을 협의할 시점으로는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또 최근 예멘 반군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일부 핵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되살렸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이 온건파 대통령 등장 이후 핵합의 복원에 시동을 걸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전쟁 휴전 등 중동의 긴장 완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